家好，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用随手说一句话，随手要注意，随平舌音，手卷舌音你的，随手要注意，随手要注意，滚舌轮，이 발음이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那么随手呢是什么意思呢？손이 같은 김에 원뜻을 말하면 손이 같은 김에 하는 뜻인데요. 무슨 일을 하는 김에 어찌하다 혹은 즉석에서 하다. 또 그밖에도 손이 가는 대로 하다 혹은 일반적으로 또 우리 드는 김에 하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밖으로 나갈 때, 니 수이서 关门, 나가는 김에 문을 닫아라. 혹은, 수이서 把这个东西, 垃圾, 带过去, 나가는 김에 이 쓰레기를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김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본문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临走时, 要, 随手关灯，以免浪费电。临走时要随手关灯，以免浪费电。뜻을알아보겠습니다。临，어떤시기에임박하다는뜻입니다。임박하다혹은막 하는 뜻으로도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那么临走时，가죠 가기 직전에 하는 뜻입니다. 혹은 막 가려 하다 하는 뜻입니다. 금방 가려고 가기 직전은 아주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막 어찌려고 하다. 그러면 临走时，가기 직전에. 要随手关灯，전기를 끄다 하는 뜻이야. 灯 전기죠. 그럼 끄다 하는 뜻입니다. 전기를 끄다. 그러면 这个 关呢 是 多种 意思. 关 여러 가지 뜻입니다. 봅시다. 关 이때는 关门 하면 여기에서 关은 닫다 하는 뜻이고, 关灯 하면 여기에서는 끄다, 전기를 끄다죠. 그리고 이 밖에도 요관, 什么关, 관차 이럴 때도 있습니다. 관차는 무슨 제한선 구간을 지나갈 때 거기에 이렇게 그런 가림대가 있죠. 이렇게 막는 데가 그때 관차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관등하니까 전기를 끄다죠. 전등을 끄고 가세요. 그러면 가는 김에 가기 전에, 혹은 가는 김에 전등을 끄고 가시오. 여기서 이면은 什么 뜻이냐? 하지 않도록. 무엇을 어찌지 않도록. 혹은 무엇을 어찌지 않기 위하여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면 浪费电, 浪费, 浪비죠? 浪비하다.
피에는 전기죠. 전기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낭비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갈 때꼭 전등을 끄고 가세요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临走时要随手关灯，以免浪费电。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면 这个词语要看看，以免两个三声，所以前边那二声以免浪费浪费浪费浪费。浪费浪费浪费，好，이두개 단어에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临走时要随手关灯，以免浪费电。好，那么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就说到这里，下次再见。